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현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심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금일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했던 가운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증시 상승 요인 중 좀 하나를 들어드리면 반도체 종목군에 대한 이제 호재성 재료가 좀 지속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 관련 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그동안 상승을 주도를 해왔던 2차 전지와 이제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좀 부진을 상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런 효과로 이제 코스피 지수는 금일 장중 2,400선을 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를 위주로 좀 순매수세에 나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 종목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종목 장세가 지속되었던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기전자, 보험, 음식류 등 좀 일부 업종만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기계, 섬유유목, 증권 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금일 달러 환율은 이제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지만 금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은 제한이 되었고, 이에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장후반 이제 약보합권을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접근했던 그런 종목들과 섹터와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했던 섹터가 좀 달랐다는 게 오늘 시장에 특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팀장님이 잠깐 들어와서 말씀하셨을 때도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눈싸움 하지 마시고요. 가위바위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중국 증시 네.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일단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기관성 자금들 자체가 오전 장까지만 해도 260억 위안 정도,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4천억 정도 많이 들어오는 예. 매수한 게 아니라 매도. 매도요? 네. 그게 이제 뭐 증권이라든지 전자정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국한돼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를 보면 기관성 자금들이 대량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혹시 우리랑 똑같은가? 펀드 자금이 뭐 된다던가? 기관성 자금들이니까요. 네네.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체적인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라서 이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그 중국 증시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했다 매도했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신흥국지수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상수 출발했다가 이제 매도로 전환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오후장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은 좀 제한된 가운데 0.8%. 근데 이제 이게 특히나 주류라든지 뭐 이 일부 대형주 위주로만 좀 강세를 좀 보였을 뿐이지 그 여전히 심천지수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다는 게 우리나라 지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유사하네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강보합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들이 좀 되게 많았던 하루였었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네. 그런 과정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더라도 317개가 상승을 했고 520개가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몇몇 종목이 집중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대형주는 1%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중소형주가 밀렸죠. 많이 밀렸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이 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테마성으로 불거졌었던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돼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온라인 관련된 뭐 검색 그 회사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였었고요. 장 후반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시 정도에 갑자기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방역당국에서 네. 항체 치료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네. 지금 보합권에서 이제 네. 보합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 1, 2%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방향성을 잃었어요. 방향성을 잃고 이거를 그동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일단 수급 주체가 세 군데죠. 네.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등에 관련된 그 지극히 수동적인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흐름밖에 안 보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부 액티브 펀드들 빼놓고는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전반에 걸쳐서 사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러면 수급 주체 남은 한 가지 개인 투자가들이죠. 네. 개인 투자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한계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죠. 뭐냐면 신용잔고,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매매 같은 경우가 그 신용공여 한도에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좀 더 룸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과거처럼 이걸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요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애탁증권 같은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IPO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들어온 자금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어떻게 바뀌냐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좀 관망,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지금 자금을 가지고 계속 테마, 예. 그러니까 2차전, 근데 이제 과거 우리 테마 종목 하면 중소형 종목에서 일부 뭐 갑자기 뭐 이런 이상한 종목들 가지고 뭐 막 이슈 하나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막 움직였던 네. 사례라면 요즘에 개인 투자가분들은 과거와 달리 과거 개인 투자가분들의 움직임 자체는 이제 분열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집중되는 모습을 네,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힘이 커요. 뭉치는 힘이 지금 많이 크죠. 네. 그게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러면 막 그쪽 막 하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 대형주가 20%씩 폭등을 하는 게 그 잘 안 보이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갔다, 수소 전지 갔다, 요즘에는 또 그린 에너지 갔다, 뭐 요즘에는 또 뭐 저쪽으로 갔다가, 뭐 요즘에는 또 뭐 SMIC 그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반도체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계속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효과가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20포인트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합이었으면 지금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보다는 이렇게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걸 잘 따라다니면 수익이 극대화되겠지만 뒤풀 치면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개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